김영삼 대통령님의 서거 4주기를 맞았습니다. 날이 갈수록 대통령님의 큰 산 같은 그림자가 더 커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김영삼 대통령님께서는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뚜렷한 족적을 남긴 위대한 정치 지도자의 한 분이셨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혼돈과 암흑 속에서 국가의 기틀을 놓았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경제적 번영의 기틀을 놓았습니다. 김영삼 대통령님은 영광과 명함의 모든 유산을 이어받아 자유와 민주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대도 무문이었습니다. 1987년은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회복된 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번영하는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기초는 거의 모두 김영삼 대통령님의 임기 내에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재산공개 조치, 금융실명제 조치는 이 나라를 정치적 부패와 결별시키는 출발점이었습니다. 제가 유엔 사무총장이 되어 제일 먼저 한 것이 유엔의 부패 척결을 위해서 첫 번째로 했던 일이 유엔 고위 직원들의 재산 공개였습니다. 김영삼 대통령님의 가르침이 밑바탕이 되었던 것은 물론입니다. 또한 하나의 척결을 통한 정치 군부의 청산은 문민 민주주의를 돌이킬 수 없는 대세로 만들었습니다.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는 경제적 민주화의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김영삼 대통령 시대에 앞선 시대에 볼 수 없었던 완전히 다른 물결이 일어났다는 것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문화의 민주화가 일어났습니다. 억압적인 권위주의 문화가 무너지고 창조적이고 약동하는 문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라의 어두운 기운이 사라지고 밝은 기운이 나타났습니다. 사고의 지평이 세계로 확장되기 시작한 것도 이 시대였습니다. 김영삼 대통령님의 세계화 정책은 대한민국을 동북아시아의 변방에 머무르지 않고 세계의 중심무대로 나아가게 하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저는 김영삼 대통령님의 대통령 시절 모습도 너무나 흠모하지만 1970년대 야당 지도자 시대의 모습도 그에 못지않게 흠모합니다. 김영삼 대통령님께서는 용기와 신의 정치인이셨습니다. 1970년대 초 김영삼 대통령님의 40대 기수로는 그때나 지금이나 모든 정치개혁의 영감이 되었습니다. 당시 김대중 후보에게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패배한 후 이를 깨끗이 인정하고 민주주의 커다란 승리를 위해 김대중 후보를 흔쾌히 지지하며 전국을 누빌 것이라고 약속한 말씀도 잊을 수 없습니다. 요즘 이런 크고 진정한 정치를 보지 못하는 세태를 저는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독재 탄압의 예봉을 한 몸에 받으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누를수록 솟아오르는 분이셨습니다. 의원직 제명을 당하시고도 나는 오늘 죽어도 영원히 살 것이다. 달그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김영삼 대통령님의 용기와 신의는 그때도 보기 어려웠고 지금은 더더욱 볼 수가 없습니다. 최근 나라가 힘들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려옵니다. 김영삼 대통령님 같은 용기와 신의 큰 정치가 있으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참으로 아쉽습니다. 지난달 어느 휴일 아내와 함께 대통령님의 묘소를 찾아서 생전에 대통령님을 모시면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를 가르치심을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다시 한번 대통령님의 명복을 빌며 손명숙 여사님, 김현철 교수님을 비롯한
가족 여러분, 그리고 여기 모신 김영삼 대통령님을 흠모하시는 모든 분들과 마음을 함께 합니다. 감사합니다.